8강으로 가는 최종전 1차 대결입니다. 김명훈 선수예요. 오늘 승자전에서 떨어지고 내려온 김명훈 선수고요. 패전 통해서 올라간 김민철입니다. 여기는 가스까지 올리죠. 오! 11풀! 오! 11풀 계속 이기고 있는 저 김명훈 선수인데 그걸 끊어야 되는 김민철입니다. 네. 지금 보내보고 있는 김민철인데요. 상대방의 저걸링 숫자 나온 타이밍까지는 보고 있어요. 네, 초기 대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꾸준하게 찍으면서 자 지금이 네, 중요한데요. 이제 바로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네. 해처리 완성됐습니다. 벨 누르는 거죠. 내기로 먼저. 네. 해처리 때리면서 상대 입구 쪽에 대문 벨 누르고 나오게 만들어서 지금은 저글링으로 잡겠다라는 건데. 야 이거 깨고 갈 생각. 오. 자 대응해야 돼요. 많이 때립니다. 예, 자 많이 싸워야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서 저글링 싸우고. 자 이쪽에 지금 잡아오.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오 빠져나왔어요. 추가 저글링. 오, 요 좀 위험해요. 네, 저글링 싸움. 이게 드론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왔어요. 자, 김명훈 부담스럽거든요. 잡았어요. 김민철이. 네, 김민철. 초기부터 포지션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것을 바탕으로. 자, 이건 예 추가되는 저글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마랑 쪽에서 생성된 라바를 활용을 해서 네. 저 저글링을 막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더 아래쪽에 병력 세워놨습니다. 두 줄로. 모든 병력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미터리 저글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병력까지 끊어먹으면. 자 추가 저글링 또 나왔습니다. 라바 싸움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김명훈 네. 선수는 그게 자신의 자, 장점이니까. 오 숫자 차이 꽤 나요. 네. 아 성큰 타이밍 괜찮습니다. 네, 자 킬막. 자 모독에. 어차피 라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바를 안마랑 라바까지 모두 다 저글링으로 바꾸면은 사실 네. 가스 못 먹고 있죠. 자 여기 있는 병력까지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데 하나. 자. 들어갔어요. 어, 뮤탈 나왔어요. 예. 일단 밀어낸 상태에서 안마당의 처리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 이건 필살기라고 봐도 돼요. 칼을 네. 뽑았나요? 뮤탈리스크에 집중하고 네. 있고 스포 운영에만 준비하고 있는데 오, 자, 아. 저글링이 정보를 자, 주는데 이 한기가 자, 어? 아, 이게 성큰 좀 늦고요. 스포가 예. 그러니까 뮤탈이 지금 메인이 아니거든요. 네. 자, 들어가세요. 병력 싸움인데요. 자, 드론 배치하면서 저글링이 네, 생산되는 걸로 뚫리면 끝나요? 네 뚫리면은 안마락 쪽에 스포 두 개 다 날아가면은 네. 예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수비가 안 되거든요. 네, 자, 성큰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요. 오, 자, 저글링이 더 추가가 되면서 자, 다 잡아먹었습니다. 아, 예, 저글링 다 잡아먹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병력 나오는 남아도 네. 여기 상대로 지금 저글링 계속 찍고 있어요. 자, 추가 저글링 계속 오죠. 저글링 싸움에서 우위점하고 있습니다. 1분은 여기서 스포 깨고 뮤탈이 네. 와서 어 이제 스포 스포만 예, 깨도 상대는 저글링 더 못 보내거든요. 네. 자 지금 여기 깨지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제는 뮤탈이 예비군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비 네, 여기서 예 대기하면서 검문만 해주면 네. 됩니다. 스파이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상대. 네. 자 이제는 완성된 상황이에요. 스파이어 이 위치. 이 위치는 이 위치 깨지는 위치죠. 제재. 인간 상승 극복 중 김민철 이방영 승리타 하면서 1대0 최종전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차 경기입니다. 빨간색 김명훈 선수예요. 파란색 김민철 선수입니다. 11 앞으로 네. 갑니다. 김민철입니다. 김민철 선수가 좀 날카로운 움직임들이 나오는 저글링 숫자도 파악하고 있어요. 자. 다리 쪽 지나서 올라가는. 네. 자 돌아왔어요. 자 저글링. 네, 저글링 싸움에서 조금 자신감이 보이기는 했었었거든요. 네. 바람이 지금 먼저 된 상황에서 네. 오, 드론이 나왔다는 네. 건 이거 저글링 차가 네. 좀 늦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저글링으로 지금 가서 네. 지금 들어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 일본은 해철 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이 어느 정도 이제 딜을 좀 받아주면서 네. 예, 상대 저글링에 파란 저글링이 조금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네. 자 하지만 자, 움직임을 봐야 돼요. 체력이 좀 빠져 있는 드론이 드론 있거든요. 하나. 자 드론 둘 하나 정도가 지금은 네. 더 많은 상황이라서 야 이거 계속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면서 다음 또 나갔던 저글링도 좀 돌아오죠. 네, 저글링이 좀 자신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와. 그런 상황을 이제 빈집성 어떤 공격을 통해서 시간을 또 예, 끌어냈고요. 라바 남겨놓은 거를 그냥 뮤탈로 바로 바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파워 타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계속 위협을 좀 예, 당할 수밖에는 없죠. 이제 스포 코너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병력상에 뮤탈 하나 또 왔어요. 자 들어와서 지금 완성되기 전에 저글링만 잡고 있었거든요. 네 가서 끊어내고 예.
엄청 위협적입니다. 네. 지금 계속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상대 병력을 좀 갉아먹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뮤탈리스킬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글링을 어쨌든 상대 저글링도 좀 소진시켰으니까 지금 이동시키면서 뮤탈리스크가 공세를 못취하게끔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저글링이 많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네, 스포케입니다. 스포케요? 네. 네, 이거 좀 크죠? 아, 네. 스포케어요. 아, 빈지 문 열려요. 네. 자, 여기 성큰 하나. 투성큰이라서 돌아가는 저글링은 네. 사실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와, 이거 병력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자, 김민철의 빈집 한 번이. 네, 오늘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허리 꺾였어요. 네. 네, 가시 박힌 벽! 자, 그리고 수비가 지금 저 스파이어도 위협받거든요. 네. 이게 스포 중요합니다. 스파이어, 스파이어! 자, 여기 희망이. 물거품이 되죠. 안마랑을 가진 상대에게 안마랑을 제대로 활용 못하게끔 밀어붙이는 네. 네, 김민철 선수의 어떤 그 날카로운 공격. 천적을 잡아내는 분위기. 천적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글링 보내면서 어떻게든 와, 이거 오늘 준비된 반짝이 작전이 기가 막혔어요. 라바를 어쨌든 뭐 뮤탈리스크로 바꾸거나 아니면부터 계속 공세였거든요. 드라세기 맞고 8강 가는 8강 가는 문이에요. 자, 8강을 김병원을 잡고 자, 두드립니다. 두드려. 깨졌습니다. 자, 잡아내고 있는 김민철. 뮤탈리스크 잡아낼 수가 없어요. 수단이 없어요. 이게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지도 못했고 네. 더블 성큰으로 두성큰. 이게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막혀요. 결국은 김명훈을 극복하는 김민철은 네. 훨씬 무서워질 수 있죠. 그렇죠.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좀 들어가서 김명훈 인간 상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천정을 잡아내고 있어요.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진짜 조금 잘 노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있는 마지막 스포코니까 깨게 되면 희망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희망인데요. 네. 생존의 방법인데 원스포 오면은 가서 깨죠. 네. 사장님 무시하고 이렇게 아픈 거 좀 빼주면서요. 여기만 박살 내도 돌아가는 장소들이 하나. 그리고 주요 건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취재! 인간 상성을 극복하고 천정을 잡아내면서 8강 진출 김민철!